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굉장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 방언, 예언, 병고침과 같은 수많은 은사들을 받아서 곳곳에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 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면서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러니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교만의 질병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일은 사실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전략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향한 비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는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교회는 각자 성령님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께 받은 은사는 인간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뭐가 더 낫다, 더 못하다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매기고 값을 매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이어지는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의 귀한 그 뜻 가운데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못하다 값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간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서로 눈과 발, 손 너무나도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그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못하다라는 그런 비교, 그런 분쟁, 그것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내가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 아현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아현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바로 26절 말씀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방언, 통역 등등 굉장히 예배의 구성 자체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은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형식이 딱 갖춰진 그런 모습의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형식이 갖춰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틀에 박히진 않은, 고정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 중에 자유롭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모습을 띄었을 겁니다. 자, 이런 각각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자유들이 좀 남용이 되어서 전혀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교회 예배가 좀 방해받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갑자기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갑자기 뭐 찬송을 부르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에 전혀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시간, 그 흐름이 모두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각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 상황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3절 전반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맞게 사용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7, 2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배 중 방언을 말할 때 최대 이제 세 명까지 딱 정해서 이제 중구난방 서로 자기 말만 하면서 마치 목소리 크게 하기 대마냥 그래 서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차례를 따라 말할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없다면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방언이 순서도 아무 순서도 없고 마구잡이에다가 아무런 통역도 없이 그냥 들려지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전혀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서와 질서가 없게 된다면 그 방언들은 나 방언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자랑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 덕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이 예배의 방향성을 오늘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방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방언과 마찬가지로 최대 3명까지 해서 한 사람씩 순서를 가지며 다른 이들은 한 사람이 예언할 동안 그 예언을 기다리고 분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사람의 예언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전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잠시 예언을 말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31절처럼 이 예언을 통해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서로 동시에 예언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예언은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뽐내고 무질서하게 이야기하느라 그런 은사의 본질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은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사의 본질은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이 계속해서 남용하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무질서한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용되고 남용된 이 은사를, 은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사의 올바른 방향성, 즉 이 은사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질서를 지키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전반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또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은 33절 하반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질서를 지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마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말씀 딱 봤을 때 뭐 여자는 교회 내에서 조용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처럼 느껴지는데 뭐 벙어리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자 성도들을 차별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 성령님의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질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활용되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질서 있게 잘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들이 오히려 많은 혼란과 시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성령님께 체험받은 그 은사가 오히려 집안의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깨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 체험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과 그런 은사들을 받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이 지도자를 봤을 때 아직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지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렇게 여기다 보니 점점 이 사람은 못한 사람, 나는 좀 깨어있는 사람 그렇게 여기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랑으로 비롯된 이 갈등과 분쟁이 교회와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녀 좀 차별적인 성향, 그런 사회 풍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내 여성들이 이제 교회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자신들이 받지 못한 이 신앙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이제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부끄럽고 이 여자 성도들이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 남용으로 인해서 예배의 흐름과 순서를 깨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절대 주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6절에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은사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며 사용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처럼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고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건 사실 이 당시 과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말씀들이 이제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막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막 자랑하고 나를 막 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말씀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은 거기에다가 교만이라는 이 독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걸리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내 생각만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모두 다 이게 다 내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 유익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이런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께 빚진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역량을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이런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덕을 세우고 질서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정말 교만이라는 이 사탄 시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를 명령과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이제 명령이 담긴 것으로 좀 알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뜻은 정말 사도들이 가르치고 정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4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절 40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품이 있게라고 말한 것은 헬라어 유스 케모노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여기서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사들을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를 지켜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걸맞게 아름답게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사들을 사용할 때 이런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곧 말씀을 또 맺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자기 자랑하면서 뽐내는 데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 내 지체들이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채우며 섬기도록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하나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걸맞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귀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사들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문화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